메시지에게. 아. 먹을 땐 이렇게 먹어야지. 응. 계속 먹어야 되지. 다 보인다. 잘 보이세요? 이거 잘 보여요. 계란 이렇게. 계란 이렇게 막. 이렇게 됐어요. 저, 내 텀트 저 잘못된 것 같은데? 밥은 떼끔만 먹을게. 한강둔 치호관님 어서오세요. 완전 많죠. 한강둔 치호관님 추천 감사합니다. 치호관. 한강둔 치호관님이 하이파이. 한강둔 치호관님이 하이파이파이. 오리드샤님이 우파. 오리드샤님이 하이파이파이. 한강둔 치호관님이 하이파이파이. 오리드샤님이 개좋아 개좋아 개좋아. 한강둔 치호관님이 하이파이파이. 한강둔 치호관님이 하이파이파이. 한강둔 치호관님이 하이파이파이. 한강둔 치호관님이 하이파이파이. 그래도 강태나네. 강태나 있나? 한강둔 치호관님이 하이담둔 여고양이. 한강둔 치호관님이 헉헉헉. 이건 먹어야 그 살도 빠져. 근데 살 빼려면 미역국 많이 먹어야 돼. 살 빼려면 미역국 많이 먹어야 돼. 한강둔 치호관님이 저 아는 걸 다 먹는다고요? 피하기 한 번. 미역국 저 좋아요. 한강둔 치호관님이 하이파이파이. 한강둔 치호관님이 개감상 개감상 개감상. 한강둔 치호관님이 헉헉헉. 한강둔 치호관님이 피파람 피파람 피파람. 미역국 먹어야. 이거 먹으면 저 저녁이잖아. 네 아침 이거 점심 저녁. 이거 먹으면 저녁까지 되는 거야. 한강둔 치호관님이 하이파이파이. 한강둔 치호관님이 차박 차박 차박. 이거 먹으면 저녁 되는 거 저녁. 저녁 되는 거. 저녁이랑 점심이랑 같이 먹는 거죠 여러분들. 한강둔 치호관님이 미역국 많이 먹으면 저 그냥 살도 빠진다고 하잖아. 저거 텐트 어떡하지? 한강둔 치호관님이 님 하이파이파이. 전쟁이랑 좀 저리가 전쟁이랑 키면 뭐 저렇게 당연해진다니까. 뭔가 정신전형. 정신전형. 저는 먹어도 안 되지 사람이요. 야, 미역국 뭐야? 한강둔 치호관님이 추천 매너 제작 비대에게 큰 힘입니다. 매너 티켓 수 16개, 선사 대팬 클럽 수, 3,885개 추천 수, 222개 유튜브 사랑 모두만 구독해 주이소. 이 정도 먹어야지. 점심 때요. 내일 아침까지 먹. 내일 아침까지 먹는 걸 생각했어요. 네. 아침 정, 나 점심 저녁. 한강둔 치호관님이 군식님 열풍선 등장에 풍사서 업데이트. 군식이 그렇게 좀 없어. 가난해. 군식이 가난해. 유튜브에 올리면 대박이겠다. 아니 이걸 다 먹어? 야 저, 저 사람 거지 들었나? 거진가? 왜 살지? 저 사람 거진가? 훔쳐봐. 신기하네. 진짜 신기할 것 같아. 나 이거 다 먹으면. 야 저 사람이 또 이걸 다 먹지? 야, 밥은 안 먹을게요. 탄수화물이 몸에 안 좋으니까. 네. 탄수화물이 몸에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밥이 너무 안 들어가면 살 찌거든. 미역국은, 미역국은 살벽이 딱 좋거든. 리드리언님이 어르신. 리드리언님이 사면넘면. 리드리언님이 식단 들리게 하됨. 리드리언님이 키키키큐. 리드리언님이 주먹에 맞게 드셔야 됨. 일단 참치랑 미역이랑 계란. 한강둔 치호관님이 리드리언님이 아침 점심 탄수화물이랑 단백질 섭취하시고 리드리언님이 저녁은 간단하게. 리드리언님이 과일이나 채소 드셔야 됨. 리드리언님이 물론 단백질 과다하게 섭취하면 리드리언님이 폭풍음. 리드리언님이 키키키큐. 리드리언님이 풍풍속 기남. 미역국은 폭풍 안 오잖아요. 한강둔 치호관님이 님 식사하셨어요. 리드리언님이 아직 안 먹었어요. 됐네요. 맛있어. 오리지티아님이 힘이나 오빠 강치시켜라. 한강둔 치호관님이 오리지티아님이 식사 하셨다. 오리지티아님이 키키키큐. 아 오빠 강치하겠다. 갑니다. 오빠 강치해. 리드리언님이 키키키큐. 리드리언님이 고플랍시드. 리드리언님이 키키키큐. 와이파이가 되어야 된대. 한강둔 치호관님이 부긋부긋부긋. 오빠 강치할 수 있어. 강치 아니라 책임져야지. 아 블라인드 한번 가자. 블라인드 가서 반성하고 있어. 응? 너 파랑 화면 가서
내가 파란 화면에 파란 방에 들어왔을까? 예, 그런 감성. 가보지. 맛있네요. 맛있다. 미역국은 정식 이게 정식전이거든요. 예, 정식전이라서. 그리고 5월 말에 약간 말씀드렸지만 5월 말에 한강 유치원 국물 빼고 국물 빼고 원래 국물은 몰라 간장 들어가면 몸에 안 좋잖아. 원래 원래 라면도 라면도 그 국물 먹기 날라가더라고요. 밀리언이 여 그거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아요. 키키. 국물도 예. 밀리언이 이 국물도 라면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 밀리언이 국물에 다듬이 바다에서 한강 유치원님이 티안이 담던 다듬한 장은 밀리언이 몇만 먹고 나야 돼. 한강 유치원님이 티안이 담던 편식하네요. 밀리언이 그 밥까지 말하시는 분이 키키. 끝장난 거지. 그건 그냥 옛날에도 저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이제 끝장난 거예요. 그렇게 그냥 한강 유치원님이 간장을 골고루 먹어야 또 티안이 담던. 위험 걸릴 수 있습니다. 저 조만간 수면 내시경 한번 해보고요. 예, 수면 내시경. 예, 수면 내시경 해서 위 내시경. 위 수면 내시경. 밀리언이. 예, 위 수면 내시경 한번 해보고요. 미술만 내시간 하고 네. 밥을 안 먹으니까 이거만 먹을게요. 원래 탄수화물 같이 먹어요. 원래 생밥이 몸에 안 좋다고 하잖아. 생밥이 몸에 안 좋다고.